황색점멸 등이에요. 네곳 전부 다 신호도 없는 교차로죠. 이곳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보세요. 자, 요차입니다. 요차. 질문자가 요차예요. 직진할 거예요. 차들이 양보해주고 있죠? 양보해주고 요차 등장하네요. 요차. 예. 도차가 저기서 멈춥니다. 자, 좌우 없어 이제 가요. 직진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왜 와서 지나가는 날 때려. 아이, 저 차 참. 들어와서요. 없어요. 이제 출발하죠. 이 차가요? 이 차 출발합니다. 출발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쪽을 쳐다보고 있더래요. 아, 우회전하려나? 네, 그래서 가는데 어디까지? 이때 와서 날 때립니다. 다 나가는데. 쏘리. 그러더니 그 다음날 말을 바꾸더래요. 예, 여기 보세요. 상대가 백대형 인정했다. 다음날 엎어버렸대요. 이런. 아, 제가 이미 직진을 다 거의 다 빠져나서 벅 들이받았어요. 아, 이거 우리 보험사에다 맡기면은 과연 우리 보험사 백대형 받아올 수 있을까요? 보험사들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 6대 4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 양보해서 8대 2 뭐 이런 얘기 해요. 아, 이거 우리 보험사가 못 믿겠는데요. 자차 보험 처리했는데 자차 보험 처리했던 거 취소하고 제가 나 홀로 소송하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유, 그러지 마세요. 저건 백대형이죠. 아니, 저건 전체가 백대형이 아니면 어떻게 백대형이에요. 우리 보험사에게 백대형 받으러 와라 하세요. 그리고 한문철 변호사가 한문철 TV에 설명한 거 갖다 보여주고요. 아니, 내가 아무리 신호도 없어도 내가 다 직진을 다 나가고 있는데 깜빡이도 안 켜도 갑자기 벽 때리면 어떻게 피해요? 전 백대형이죠. 예. 우리 보험사에 맡기세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또 투표를 해봤더니, 이 백대형이라는 게 98% 2%도 백대형 아니래요. 아니, 이게 백대형 아니면 어떻게 백대형이에요? 신호도 없는 교차로에서. 아니,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기서 블박차가 왜 이만큼 나와 있었느냐, 여기. 요 뒤에 있어야지 왜 이만큼 나와 있었느냐. 안 넘으면 차들이 오는 게 안 보이죠. 예, 지금 요 횡단보도 왜 지나왔냐고요? 그것은 신호등 있을 때 여기 서야죠. 근데 지금 신호등 없으니까 교차로 네모 박사에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여기까지 와야 좌우에 차들이 보이는 겁니다. 요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다 지나가죠. 지나가고 이제 직진해요. 직진인데 이 차도 마치 이제 직진하는 듯이 보여요. 네, 나도 직진하고요. 직진 어디까지? 여기까지 다 왔는데 이때 때리면 나보고 어쩌라고. 이때 때리면 네, 백대 빵이죠. 너무나 당연한 백대 빵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험사한테요. 아유, 너무나 당연한 백대 빵이니까 우리 보험사가 아무리 저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백대 빵은 저절로. 네, 변호사님 승소했어요. 백대 빵으로 이겼습니다. 자차로 처리했던 거 취소하고 나홀로 소송하려고 했었는데 변호사님 말씀대로 보험사한테 이거 보여주고요. 지난번에 3,222에 3,354에 보여주고 꼭 백대형 받아오라 그랬어요. 9월 16일에 판결 선고됐는데 저는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제가 전화해보니까요. 보험사에서 이겼대. 백대빵이 이겼대요. 너무나 당연한 백대빵이죠. 변호사님께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알려드리고 싶었는데요. 이제서야 글을 쓰게 됐습니다. 네, 11월 17일인데 네, 이제서 소식을 전합니다. 그 당시는 제가 쉬고 있었는데 지금은 출장이 많은 워킹맘이에요. 워킹맘. 예, 출장이 잦은 네, 워킹맘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빴어요. 예, 그리고요. 변호사님 덕분에 많은 정보를 알게 돼서 소송하게 됐고요. 이렇게 좋은 결과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아이고, 뭐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백대형이었어요. 아, 자차 처리한 보험금. 자부담금이죠? 자기부담금? 네, 자기부담금이라 렌트비는 제가 제 돈 냈는데 받을 수 있죠? 당연히 100% 받는 거죠. 당연히. 아이고, 이제 백대형을 아니 원래 백대형인데 변호사님 덕분에 백대형 됐어. 제 덕이 아니고 원래 백대형. 보험사 직원들이 엉뚱한 소리 여태까지 한 거예요. 제발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워킹맘, 출장이 잦은 워킹맘, 출장 다닐 때 항상 조심하시고요. 네, 이제는 저 지난번에 백수였었는데 이제는 워킹맘이에요. 하시는 일 점점 더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